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영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여민관에서의 직무를 마치고 상순제로 도보로 이동해 기다리고 있던 두 원내대표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. 이달 초 21대 국회를 이끌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두 원내대표와의 첫 만남입니다. 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. 주 원내대표가 날씨가 좋습니다라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예 반짝반짝이라고 화답했습니다.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은 자리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들어가는 게 덜 부담스럽겠죠라고 말한 뒤 두 원내대표와 상춘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상춘제에는 외빈 접견 등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한옥 건물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, 산업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. 지금까지 여론의 중심 국민의 소리 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.